자격을 주깁시다. 놀림 코드. 그렇게 안 나오더니. 너도 그렇게 안 나오더니. 그렇게 안 나오더니. 나눌 것들. 핸드가 좀 잘못했네. 핸드가 잘못했네. 무적이 한 건 했다. 게임이 좀 피곤하네요. 아씨. 우와. 깨구리. 아, 보스 슬라임이었으면 아까 진화 나왔을 때 진화 집을 걸. 웬 표창. 킹갓 연소님.
이부적 일본박 엘리트 하나 더 가자. 달과 PP 징끈 넣고 강화하자. 띠용 징끈 먼저 강화하면은 몸박 먼저 강화해야 되나? 몸박 먼저 강화하는 게 맞겠지? 그것이 순수하겠지? 몸박만 강화돼 있었어도. 아, 이거 진화 있었으면은 떡상인데. 어떡하지? 오히려 PP 강화가 맞을지도 모름. 어서오세요. 야, 무정본박 안 잡힌데. 고하. 고하 고하. 야, 뭐 답이 없지. 어떻게 해도 안 되지. 여기서 몸박이 강화돼 있었으면은 흘내 무적 몸박 칠 텐데. 엥? 무정본방이 들어가긴 하네. 근데 뒤짐. 세상의 분노. 찝찝한데. 암튼 이긴. 다리도 나옴. 1층에서 차보 나왔던 게 생각나니까 기가 차네요. 정말 기가 찬다. 코스튬을 짚고 싶은데. 커피 드립 할까? 불좀 봅시다. 불두개밖에 못 보네. 똥개.
진화가 나온다 쳐도 결국 부적발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1층에서 나왔던 그 참호, 아련한 참호의 추억. 참호야, 잘 지내니? 나 바리야. 보고 싶어. 진화벨 오후야. 타격 승리 조건 갖춰줘. 이제 불에서 몸박 강화해주고 3호 나오면 끝났네. 카드 파밍이. 예, 근데 안 나오겠지? 그렇지. 나올 리가 없지. 불보면서 강호나 쭉 하자. 에헤이. 핸드 그지가 네. 뭐야? 코스트웨어래. 코스웨어래. 아, 이건 또 왜이래? 통수치네. 33333. 연락탄 흘려보내기 한 장이면 되지. 찰싹 찰싹은 좋음. 아이, 발이 안 섰지. 아, 다리도 안 나오고.
두 번째에서 쓰면 보상 없습니다. 와우. 사신은 필요 없지. 불조약 정도면은 땡큐긴 한데. 무감각 언제 나오냐? 아, 좀. 좀. 좋았다. 분노가 이걸 분노 하드 캐리 중. 17대도 못 잡지. 이렇게 가야 되네. 진짜 분노가 해야겠다. 아, 에이, 서순. 서순병이 오리엘콘 필요 없는데. 에, 바로 앞불만 오지게 나오네. 잠깐만. 들켰어. 아, 전투 체면 강화하고. 드림캐쳐 특, 잠 못잠. 불면증이라 캐치를 못함. 아니, 바로 앞불만 오지게 나오네. 오, 보랏빛 불의 정령. 보랏빛 좌.
난관어포 나오면은 종결되긴데. 18장이면은 전체 도장 할 만한데. 아, 젠장. 아니, 보통의 표식 집으면 그만큼 드로우 늦게 잡혀요. 아니, 병폭 진화도 아니고. 결국 택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. 운 좋아서 진화 빨리 나오면 상관없지. 이번에도 난관 없이 기사회생만 덩그러니 있네. 난타 좋다. 다리 못 준다, 자식들아. 징 끝내놔, 빨리. 모방 못 뽑았어? 아니, 그럴 수도 있지. 여기에 무관각만 있어도 거의 뭐 클각 나올 것 같은데. 룬피 기사생. 트롤랍에 트롤하는 꼴 보는 거보다 룬피는 정직하니까. 무적 투성에 룬피면은 굉장히 좋다. 심장 가야겠죠? 도중에 무감각 하나 집으면은
정치. 나는 쓸 거야. 킹연 갓벽. 난관만 나오면 다 해결인데 난관이 안 나오네. 난관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화염 장벽이 필요가 없고 안 쓸래. 무감각이나 주셔. 감사. 고맙습니다. 이제 대충 심장도 잡겠는데. 할인까지 해줌. 제 단골이라서. 난관 안 넘어오게 되지. 도 밑은 튼튼한 거 봐. 상점 주인 죽이고 싶다는 말을 내가 몇 번을 했더라. 전천 오케이. 치약도 먹고 족쇄도 들고 갈까? 바리케이드니까. 강화할 것도 많이 생겼네. 진화 무감. 아 파리 이게 몸박이지. 역시 적폐 캐릭터. 회사는 찐보스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액트4.
무갱각이야 나와서. 9댐 때리는 거는 나도 써야네. 25댐 때리는 거만 맞고. 아, 마음틀은 잡았고. 에리트 하나 더 보죠. 아이고, 여기서 탑 클래스까지. 뭐지? 네, 너무 잘 대해주는데. 탑클래스 돈만 있으면 진짜 좋은 이벤트죠. 전투체면 하나 없앨까 그냥. 아니야, 그래도 수비보단 낫다. 수비가 다른 수비를 흡수해서. 합체했다. 정말 이지하군. 난 탑을. 난타 무돌 2개 돌리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. 지금 불조약 전체 전천 드로우 빠방하니까 첫 회전 빨리 하고 무돌 난타 이렇게 쭉 부상 땡기고 기사회생 가면 될 것 같은데. 난관만 나오면은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는데. 중요한 건 결국 안 나왔으니까. 대용품 넣고 가야죠. 아씨, 잘못 썼다. 실수했다. 실수했지. 아크릴이라서. 이몬박. 이몬박 하면 딜 엄청 빨리 올라올 텐데. 굳이. 굳이 필요 없어. 화질 굳이. 필요한 카드가 없어서, 아니 필요 없는 카드가 없어서 불조약 태울게요. 아쉽네. 손님 받아라 멍청한 달팽아.
응용된 꿀 좋다. 이게 게임이죠. 다음 턴 봐도 될것 같아. 만병 무적 전천 족쇄 걸고 치라 오케이 끝나죠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이지할 수가. 적폐 캐릭터 수준. 그 구슬 동전은 대체 뭐 때문에 구슬한 거지? 아, 재물이 좀 딱인데. 재물이 마스터피스인데. 이거 좀 아깝다. 재물이 진짜 온모던데. 무적 씌우면 할인인가? 아, 전체도 있네. 할인 안 되네요. 딴따르란딴딴딴딴딴딴딴. 속도 포션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하네. 주스 한 잔. 무감 진화. 이런 덱에는 저거 저 뭐냐 혈안 하나 있어도 땡큐인데. 아이 진화 아이 발이 안 나왔다.
빨간색이면 달봉대 진짜. 얘는 없는 게 없어. 모든 걸 가진 캐릭터지. 벌컥 벌컥. 깨알 병법 써도 이러네. 어족. 아, 바리케이드 못 썼다. 다음 턴에 부상 쭉 잡힐 것 같으니까 기사 생각해봅시다. 어우 시원하다. 이놈의 적폐 캐릭터 없는 게 없네. 아, 시원하다. 아유, 안나 잘한다. 아유, 루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아이고 세상에. 어서 오세요. 나도 이거 잘 건데. 딱 방종 타이밍이 오셨네. 이지 게임. 완더. 망캠. 아니, 갓캠. 앞으로 얻을 두 장의 저주를 막아줍니다. 저주 인형까지 했음. 끔찍하구만. 대기 잘 나오니까 유불이 일을 안 하네. 그래도 마지막에 나온 병법서 일좀 했다.